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고가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리뷰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리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LG벨벳 유튜브 체험단에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색다른 시작 LG벨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요즘 핸드폰은 과포장 없이 아주 컴팩트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죠. LG벨벳도 포장 상자를 보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핸드폰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네요. 저는 광고만 보고 사이즈가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느낌이 훨씬 좋은데요. 그리고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초콜릿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에 LG에서 출시됐던 초콜릿 폰을 오마주한 걸까요? 소녀시대가 광고를 했던 초콜릿 폰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전면에는 LG벨벳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이 적혀 있는데요. 슬릭이란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제품에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윤이 나는 매끈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 슬릭을 사용한 것 같네요. 그리고 촬영과 편집이 쉬운 카메라 기능, 극장 화면을 보는 듯한 화면 비율, 방수 방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자는 아이콘만 봐도 뭐가 들어있을지 예상이 되죠. 유심칩을 넣을 때 사용하는 핀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3개나 보이는데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LG페이, 데이터 이동 방법,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나머지는 기본으로 꼭 들어있는 액세서리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와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LG 핸드폰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이어폰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모양일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어폰답지 않게 디자인이 깔끔하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요즘은 무선 이어폰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이런 이어폰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종종 유선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유선 이어폰이 벌써 클래식한 아이템이 되어버렸네요. LG벨벳은 오로라 화이트,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일루전 선셋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체험단은 랜덤 발송이라 어떤 색상의 제품이 도착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닐을 한번 조심스럽게 벗겨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오로라 그레이죠. 컬러풀한 색상은 제 타입이 아니라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알고 딱 잘 맞는 색상의 제품으로 보내주셨네요. LG벨벳의 키카피는 색다른 시작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컬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컬러를 먼저 살펴보면 오로라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서 뭔가 휘황찬란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 제품을 보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이랄까요? 각도에 따라 살짝살짝 변하는 느낌이 뭔가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벨벳 터치 디자인이라고 해서 벨벳 소재에서 색상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벨벳 느낌은 아니지만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리고 오묘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레이 색상이라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너무 튀는 느낌이 싫거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오로라 그레이 색상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벨벳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커서 잡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손에 찰떡같이 딱 달라붙는다는 건 조금 거짓말 같고요. 사이즈를 생각하면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3D 아크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보면 앞면 뒷면 모두 끝부분이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그립감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잡았을 때 조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인덕션이다 뭐다 말이 참 많죠. LG벨벳은 물방울에서 후면 카메라 디자인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확실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요즘 메인 카메라들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LG벨벳도 마찬가지네요. 카메라 보호를 위한 케이스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살펴보면 48MP 메인 카메라, 8MP 광각 카메라, 5MP 심도 카메라, 그리고 LED 플래시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제품 전면에는 16메가픽셀 카메라가 노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없나 싶었는데요. 위쪽 끝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얇게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 심카드, 마이크로 SD카드 트레이와 마이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어폰 잭, USB-C 포트,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LG 벨벳의 무게는 180g인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오차도 없이 딱 180g입니다. 어떻게 0.1g의 차이도 없이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참 놀랍네요. 제품이 켜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원이 켜지면 환영합니다. 문구가 뜨는데요. 언어와 접근성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맞춤 설정에서는 상태 표시줄 설정이 가능한데요. 카메라가 가려지는 설정은 LG 앱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스타일과 키보드, 홈화면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기타 설정과 와이파이 설정, 지문 설정을 완료하면 LG 벨벳의 시작 화면이 뜨게 됩니다. LG 벨벳의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6.8인치 OLED FHD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우선 화면 비율이 극점 화면과 비슷한 20.5:9의 비율인데요. 영화 같은 시네마 뷰를 통해서 OLED FHD의 생생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보조 배터리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얇은 핸드폰에 최첨단 기능과 대용량 배터리가 함께 들어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요즘 기술이 어마어마하네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퀄컴이 새롭게 출시한 최초의 5G 모바일 플랫폼 스냅드래곤 765 프로세서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LG벨벳에 바로 이 최신 스냅드래곤 765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765 5G 칩셋은 최대 3.7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1.6Gbps의 업로드 속도를 제공하는데요. 4K 해상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배터리 소모 없이 항시 사용자의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4K 영상 캡처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에 오디오 성능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aptx 어댑티브 코덱 지원으로 오디오와 영상의 동기화 문제를 최소화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오디오 품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신 프로세서라 그런지 기능이 아주 역대급이네요. LG 벨벳은 LG V 시리즈가 아니라 번외로 나온 느낌이 들어서 성능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의 실제 사용 방법과 상세 리뷰는 아쉽지만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